방에서 죽은 듯이 쓰러져 있는 진구. 도라에몽은 진구에게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놀라면서 깨우는데 진구는 일어나지도 않고 난 이제 끝이라며 이야기를 합니다. 할머니가 유품으로 엄마에게 남겨주신 반지를 몰래 들고 나갔다가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고양이가 물고 가버린 거죠. 멘붕 중인 진구를 위해 잃어버린 물건 찾아주는 기계를 꺼내는 도라에몽. 이렇게 머리에 연결하고 잃어버린 물건의 모양을 떠올리자 잃어버린 반지가 나옵니다. 진구는 엄마한테 혼날 일 없다면서 기뻐하지만 그때 엄마는 자신이 잃어버린 줄 알고 당황하고 있었죠. 도라에몽은 엄마가 뭔가 애타게 찾는 걸 보곤 이 기계를 빌려주고 엄마는 반지를 찾지만 그 순간 진구에게 있던 반지는 사라집니다. 그 후 엄마는 반지 끼고 외출하는데 진구는 또 잃어버린 줄 알고 다시 기계를 사용하죠. 그러자 다시 엄마 손에서 감쪽같이 사라진 반지. 반지가 어디 갔는지 주변을 둘러보는 중 비실이가 반지 찾으시는 거냐면서 진구가 아침에 비싸 보이는 반지를 잃어버리는 걸 봤다고 합니다. 진구한테 놀아놨다는 생각에 화가 난 엄마. 그때 학교 선생님을 만나게 되는데 선생님은 진구가 공부도 안 하고 수업 태도가 좋지 못하다고 합니다. 엄마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죠. 진구는 그런 줄도 모르고 집에서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아기 때 사용하던 젖병을 발견하곤 철없게도 초등학교 5학년이나 돼선 젖병에 우유를 담아서 먹습니다. 그때 들어온 엄마는 선생님께 들었다면서 진구를 나무라죠. 그리고 반지는 왜 숨겼냐고 하면서 제일 문제는 진구 너라고 소리치는 엄마. 지금 얘가 이런 걸 보면 할머니는 뭐라고 하시겠냐며 혼내는데 어차피 자신은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다고 소리치며 엄마를 뿌리치고 방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한 번도 대든 적 없었던 진구의 모습에 당황하는 엄마. 진구는 방에서 돌아가신 할머니를 그리워하는데 그때 눈앞에 오뚜기가 보입니다. 어린 시절 매일매일 울기만 하던 진구에게 할머니가 선물로 주셨던 그 오뚜기였죠. 힘든 일이 있어도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는 오뚜기처럼 씩씩하게 다시 일어나는 진구가 되라고 말씀하셨던 할머니. 진구는 그런 할머니가 떠올라서 오뚜기를 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 후 죄송하다고 솔직하게 용서를 구하며 엄마에게 반지를 드리는 진구. 그리고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가서 할머니를 생각하며 넘어져도 씩씩하게 다시 일어나겠다고 다짐하면서 책상에 앉아서 스스로 공부를 합니다. 할머니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진구가 기특해 보이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